네, 매주 금요일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을 짚어보는 시간 정윤철, 강유정의 시선.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 그동안 금요살롱 계속 함께 하셨던 강남대학의 강유정 교수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겠어요. 강유정 교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네, 그다음은 영화 마라톤의 감독이시죠. 정윤철 감독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만드시는 일하고 칼럼 쓰시는 일하고 어느 쪽이 본업이에요? 당연히 영화죠. 네. 칼럼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저런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하시잖아요. 영화 관련된 것만 조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두 분은 자주 만나신 사이죠? 종종 뵀던 것 같아요. 네. 네. 행사 같은 거 영화계 행사에서 조금씩. 네. 네. 영화제라던가 이럴 때. 그렇게 네. 개인적 인연이 깊거나 친한 건 아니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영화계 동료. 네. 앞으로 친해지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산업 특히 영화 뭐 엉망이잖아요. 그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어때요? 정 감독님. 뭐 정말 극장에 뭐 당연히 사람이 거의 5분의 1로 줄어가지고요. 네. 하루에 한 2만 명에서 3만 명.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정말 거의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상시에는 몇만 명이었죠 하루에? 3월달 기준으로 한 10몇만 명 정도 이렇게 전체. 하루에? 예. 3월이 좀 안 되는 달이거든요.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 관객이 2억만 명이 넘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1인당 영화를 보통 4편 한 8편 예. 사이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월 코로나 이후에 예. 영화 보신 것만 생각하신다면 예. 한 두어 달이 되는데 네 편은커녕 영화 네. 많이 봤죠. 근데 집에서 봤죠. 집에서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 넷플릭스를 모르시는 분도 깔고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지루하고 좀 답답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튼 하루에 2만 관객이 안 되고 네. 그래서 뭐 일부 극장들은 한 30% 문 닫는다 그러고 막 네네네. 그러잖아요 지금. 맞아요. CGV 네. 같은 경우 지금 35% 정도 일단 휴관하겠다. 그 나머지 극장도 하루에 뭐 7번 상영하는 거 한 3번으로 줄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지금 개봉한 영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유지할 수가 지금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네. 직원분들 뭐 휴가도 뭐 가야 되고 그런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 원래 개봉하려고 준비하던 영화들 다 미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영화 그럼 어떻게 맞아요. 해요, 시사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남산의 부장들 다음에 영화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처음에 한 주, 두 주 미루겠습니다. 이런 메일들이 오더니 점점점 더 미뤄지고. 그래서 결국은 개봉을 해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최근에 지금 개봉 1위인 영화가 인비저블맨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지금 거의 한 달째 1위거든요. 그런데 총 관객 수가 어느 정도냐면 49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요 시기에 1위 하면은 100만 명은 넘겨야 정상인데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영화관에서 다들 무서워서 좀 안 가고 사실 이것도 있는 거예요. 초기에 그 감염되셨던 분들 동선에 영화관이 몇 개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학습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공포심이 있다 있어서 요즘에는 그냥 가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된답니다. 네, 사람이 실제로 거의 네. 없어서 네. 오히려 더 뭐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뚝뚝 떨어져 앉게 되죠. 그렇죠. 정말 네네. 손에 꼽을 정도의 관객들이 앉아있다고. 한 회에 뭐 10명, 20명씩 보시니까요. 네. 오히려 더 조금 안전할 수도 있죠. 그 이게 언제까지 갈지가 참 걱정 아닙니까? 장기화되면 어떻게 돼요? 영화 산업 참 크게 뭐 뿌리째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한국 영화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다 헐리우드 영화도 뭐 정말 우리 톰 행크스가 호주에서 확진됐죠. 그 영화 찍다가 저기 걸려가지고 올 스톱 되고 또 지금 촬영 중인 뭐 아바타 시리즈도 지금 촬영 중단됐고요. 예, 예. 뭐 개봉 관련했던 뮬란이라는 영화도 지금 개봉이 실사판. 네, 네 실사판 뮬란도 이제 뭐 굉장히 미뤄졌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영화 산업의 대재난이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도 얼마 전에 송중기 씨가 자가격리 들어왔단 말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왜 들어갔냐면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 현지에서 영화를 찍으려고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 스톱이 되면서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예, 이제 14일간 예. 자가격리 되는 거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 황정민 현빈 주연의 영화 교섭 같은 경우도 찍으려고 했는데 요르단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중단되게 되고 가죠. 그렇죠. 그리고 주지훈 씨, 하정우 씨 주연이었던 피랍 역시도 계속 일정이 늦춰지는데 네, 네. 그 감독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작비라는 게 하루 늘어나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작을 또 이렇게 멈춘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네.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개봉 영화관은 영화관대로 영화를 못 틀어서 문제고 개봉 시기 영화들은 영화를 관에 못 들어갔고 그리고 만들 영화들은 지금 못 만들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어깨가 좀 마비 네. 상태입니다. 뭐 신규 투자도 지금 완전히 그냥 지금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이게 극장이 지금 이 상황이니까 예, 이제 뭐 마켓이 지금 완전히 멈춰 있기 때문에 예. 뭐 돈을 따로 새로 투자하기 힘든 거죠. 이러면 네. 영화계에 종사하는 뭐 이름 있는 분들이야 모아놓으신 돈이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서 뛰어서 어떻게 저 수입을 얻던 분들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안 그래도 영화인들끼리 얼마 전에 성명도 발표하면서 예. 긴급한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해야 됩니다. 했는데 예. 사실 이 극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영화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사실 극장은 다 요즘 쇼핑센터나 어떤 건물 내 좀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극장이 스톱되면 거기에 있는 상가나 다른 소상공인들도 다 위험해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극장이 사라진다는 거는 굉장히 상권 자체가 다 죽는 거기 때문에 네. 극장을 단순히 어떤 뭐 영화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공공시설로 좀 네. 생각하셔서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지금 우리나라의 극장이 이제 한 400개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뭐 멀티플렉스니까 이제 네. 관은 몇천 개지만 네. 그래서 그런 하나의 극장당 뭐 월 1억 정도 그런 그 임대료 같은 지원을 좀 뭐 굉장히 뭐 저리로 대출해 준다든지 해서 한 네. 3, 4개월은 긴급적으로 좀 수혈을 해서 한 달이면 한 400개 사이트니까 한 400억씩 예.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하면 한 1200억 정도 그 정도는 지금 빨리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지금 이제 주로 극장 걱정해 주고 계신데 그러게요. 저 원래 지금 감독님이 극장 걱정해 주게 생겼어요. 맞아요. 네. 동료분들 지금 경제적으로 맞아요. 어려우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 영화인들에 대한 또 대책은 분명히 또 따로 마련해 돼야 될 그러니까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또 영화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이제 문화부와 함께 어떻게 영화인들에게 뭐 생계 자금이라든지 창작 자금을 예.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추경에도 좀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영화 그러니까, 공연 뭐 연극 네. 다 합해. 아, 네. 영화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게 좀 저도 의문스러운데요. 공연 연극만 네, 공연 연극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요? 영화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빠져 있어서 그 며칠 전에 성명 발표할 때 영화인들이 굉장히 좀 그거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직능 단체 11개 직능 단체가 같이 영화관과 함께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영화관 매출에 많은 수익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좀 상징적인 일이 하나 있는데, 사냥의 시간이라는 작품이 원래 개봉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 배우들이 나와서 홍보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인터뷰한다거나 어떤 이런 게 노출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홍보비를 좀 쓴 거죠. 근데 예. 이게 시사회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계속 영화가 상영이 지연되다니까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넷플릭스에 4월 10일에 개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에 팔았군요, 결국. 그렇죠. 바로 그냥 극장 개봉 없이 건너뛰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또 변화를 가져올지도 상당히 지금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 얘기 한 김에 네. 요즘 이제 팡이라고 들어봤어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그 머리자를 따서 FANG. 네. 네네네. 여기가 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각자 집에서 혼자 놀 수도 있고 뭐 가족과 함께 놀 수도 있고. 예. 아무래도 그런 OTT 매체나 그런 인터넷 환경 매체와 극장이라는 아날로그 시스템과는 상당히 지금 경쟁 때문에 되게 예. 아무래도 좀 시끄러웠는데 예. 이번 계기로 굉장히 어떤 패러다임이 변할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네. 변화라는 게 될 거다 했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될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관에 그럼 왜 갈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저도 맞아요. 어마어마한 스펙터클, 그러니까 볼거리가 엄청 많은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게 훨씬 더 훌륭하니까 보게 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대개 드라마라든가 이야기를 좀 몰입해서 보는 영화라면 집에서 본다고 몰입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아예 OTT 서비스 접근 안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봐보니 괜찮다라고 이제 학습이 되면 이게 한번 간 걸음을 어떻게 되돌릴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영화관 산업은 정말 좀 소비 위기죠. 패턴이 약간 바뀌는 거죠. 마치 뭐 예전에는 다 음식점 가서 먹었지만 지금은 배달 시켜서 예. 많이 먹으면서 배달이 훨씬 편하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좀 걸어서는 좀 들가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길까봐 좀 우려됩니다. 네. 우려되는 거지만 그 흐름을 막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또 그런 가운데 또
좋은 컨텐츠를 예, 집에서 예. 보실 수 그러니까요.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예. 뭐 그거를 저희가 뭐 보지 말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매체는 바뀔 수도 있지만 창작이나 그런 내용은 컨텐츠는 계속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이 요즘 많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요. 꼭 영화를 극장에 개봉해야만 된다는 것도 영화인들도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그 산영이 씨가도 이제 아직은 개봉 안 해서 이제 개봉이란 말이 아직도 극장 위주의 용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공개가 되면 이제 보게 되고 어떻게 그렇게 될 텐데 네. 지금까지 생각보다 그 플랫폼 변환이라는 게 점차적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언제나 약간 사고처럼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그렇죠. 영화가 바뀌고 컬러가 칼라라는 어떤 기술 매체가 들어오면서 달라지고 이랬는데 의외의 복병을 이번에 만나게 됐다고 할 수 있겠고 제가 한동안 우리나라 영화관 수직 계열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의외 사태로 인해서 이게 어떤 의외 어떤 해결 방식을 예, 찾아갈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해서 예. 근데 창작자들에게 어쨌든 창작 기회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도 넷플릭스 역시도 일종의 지금 거의 독점 체제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 디즈니 네. 또 애플 이런 데서 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죠. 준비하고 언제쯤 뜨나요, 그쪽은? 한국 국내 토종 브랜드도 있죠. 토종 브랜드도 뭐 예, 웨이브라든지 경쟁이 잘 안 되죠. 네.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빨리 이 성장을 빨리 해야지 아니면 네. 이제 넷플릭스가 굉장히 구축돼 있고 네. 그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금 컨텐츠를 제공해 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싸움의 어떤 그라운드 그러니까 싸움의 어떤 운동장 자체가 쉽게 네. 바뀌어버린 결과가 돼버렸어요. 뭐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제가 또 뭐 영화인으로서 극장이라는 곳은 사실 또 단순히 뭐 영화만 본다기보다 같이 함께 볼 때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고 그 대형화면과 어떤 또 이제 사운드적인 예, 그런 여러 가지 예. 시청각적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극장이 또 뭐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우리 미래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게 하겠어요. 근데 점차 이 중요도와 비중이 조금 변화가 생긴다. 네네네. 분명히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소비 패턴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이것이 굉장히 뭐 그냥 단 바로 그냥 뭔가 똑같이 돌아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나저나 그 우리나라 극장의 관객들이 이렇게 5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미국, 유럽도 같아요? 좀 달라요? 그쪽은? 뭐. 초기에는 그 정부의 권고안을 다들 무시했던 거죠. 왜냐하면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맞아요. 문화적인 것에 있어서의 억압이라 생각을 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영화관을 갈 수 없는 분위기는 세계적으로 다 똑같다라고 미국, 보여지고 유럽도 있고요. 그렇대요? 네,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예 그 영화관을 닫아버렸잖아요. 셧다운 해버렸기 예, 때문에 우리는 예. 닫진 않았어요. 예, 다들 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영화관을 자발적으로 안 간다면 뭐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관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아마 지금 뭐 뉴욕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주요 지역 그런 지역들 역시 비슷할 거라고 보여져서 잠깐만요. 네. 그렇게 아예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문을 열어놔도 사람들이 알아서 안 가는데 맞아요. 그쪽 유럽 쪽은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다 간다는 얘기예요? 좀 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네. 실천 정도가 유럽하고 우리랑 다른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멀티플렉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영화관 접근도 굉장히 높아서 영화를 보는 체험 자체가 저희는 좀 굉장히 일상 속에 들어와 있어서 여러 가지 일상적 체험 중에 하나를 접었다라고 본다면 예, 예. 훨씬 여전히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영화관이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어떤 문화적인 어떤 취향이라든가 체험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초반에는 그래도 별로 그 부분까지는 침해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 듯합니다. 아니 저는 더 나가서 일종의 어떤 국민성 차이가 아닐까. 네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말을 잘 듣는 거죠. 서양인들은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개인적이고 뭔가 정부의 말에 이렇게 무조건 끌려다니는 스타일은 좀 아닌 것도 예.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한국 사람들이 뭐 무조건 뭐 이런 군중 심리에 이끌린다고 생각할 수는 또 없을 것 같고 다만 약간 정부에 대해서 약간 좀 신뢰감이 아직 사라지지 않지 않았나. 정부에 대한 신뢰감도 있고 네. 서로 서로에 대한 배려잖아요. 네네. 배려도 있고 그런 그리고, 건 우리가 좀 더 네. 투철하고 유럽이 그런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병이라는 것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국민적 정서가 있느냐 없느냐인 거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알겠어요. 아무래도 네. 오늘은 영화 걱정하다가 뭐 별 얘기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더 재미있는 얘기로 한번 맞습니다. 꾸며봅시다. 네. 정윤철 감독, 강유정 교수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